자자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드 나이트 펑키. 오늘은 비키니 시티로 떠납니다. 자 저번에 뭐 그 징징이 트리키 모드는 한번 해봤었는데 아예 대놓고 스폰지밥 모드가 나왔거든요. 자 랩 중독자 남친과 여친 오늘도 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번에는 10회까지 내려왔습니다. 아 동아 그거 마이크야. 어 마이크야. 아 잠깐만 그 마이크 말고 항아리를 얻어야 돼. 어? 항아리 마이크? 똑같잖아. 어 마요네즈처럼 말이지. 잠깐만 마요네즈요? 갑자기? 삐! 아 안녕. 뜨! 아 여기 왔구나. 뭐 가져왔니? 뚱이의 마이크를 가르친다? 이거는 피크 담글 거야. 예?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하는 뚱이네. 아이 뚱아 이 친구는 랩 배틀 하자는 거야. 오 랩 배틀?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아이 거기 네 명 조용히 좀 하라고. 나 연습하고 있잖아. 어 징징이다. 오늘 난 콘서트가 있다고. 아 미안해 징징아. 그럼 저기 들어가서 햄버거나 먹고 있어 뚱아. 그러면 저기서 여기서 잠깐 랩 배틀 좀 해도 될까? 야 이거 뭐 스펀지밥과의 랩 배틀이라니요. 상당히 설렙니다. 예. 자 첫 번째 똥이와의 랩 배틀입니다. 딴딴딴딴 곡 이름이 마요네즈인데 이거 원래 있는 노래인가요? 자 햄버거에 마요네즈 뿌려 먹으려는 이제 똥이. 안녕 난 똥이야. 어 마이크 이거 좀 맛있어 보이네. 응? 장아찌 해먹으면 아주 맛있겠어. 아니 근데 이 랩 중독자 남친 이제 그 본인 마을에는 랩 상대가 없어가지고 하다하다 비키니 시티까지 와버렸어요. 오늘도 열심히 랩 할당력을 채우기 위해 랩 배틀하는 남친이거든요. 야 근데 너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 거야? 어? 이게 맞나 싶네요. 따! 아, 이 친구들 나 돌아왔어. 오케이 오케이 좋아. 다음 랩 배틀 하자고. 나 지금 게살 패티를 들고 왔다고. 게살 먹어? 다 같이 지금 햄버거 좀 만들려나 보네요. 요 병을 들고 가렴 스폰지밥. 마이크를 넘겼나 보네요. 아, 나 랩 해본 적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볼게. 자 이번엔 스폰지밥과의 배틀. 내 멜로디 좀 익숙하거든요 여러분? 이거 스폰지밥 노래 갖고 이게 맞는 거겠죠? 이거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야 니들 여기서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 거야? 이거 진짜 세계관 책임자들 맞나봐. 어? 그냥 물 안쪽으로 들어와도 자동으로 뭐 숨 쉬어지는 기능 있고 그런 건가? 오오오 스폰지밥 목소리도 들려오고. 아 여기에 근데 그 스폰지밥 오프닝 노래랑 빰빠밤빠밤 그 노래 같은 것도 넣어주면은 진짜 감성 죽일 것 같긴 한데 오리지널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야 근데 스폰지밥 너 랩 처음인 거 말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이러다 징징이도 나온다고 해라. 아까 보니까 징징이가 그 뭐 콘서트 밤에 있어가지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. 짜짜짜짜짜 가보자. 오 템포 올라오나? 아 두 번째 노래도 아주 깔끔했어요. 아 진짜 징징이 나왔네. 마지막 뚱이 제발 좀 조용히 좀 해. 아? 아니 지금 우리 산청 랩 배틀 하고 있었는데 또 끼어드네. 넌 이 두 멍청이들이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나? 응? 그럼 그럼 훌륭한 랩 배틀이었어 방금까지. 아 징징아 너도 한번 해보라고. 내가 너희 새색에 진짜 음악이 뭔지 진짜 노래가 뭔지 보여주지. 이번엔 징징이가? 자 따라하라고 하네요.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 이 노래 너무 익숙한데? 아, 이게 노래지. 아 진짜 노래 보여준다고 하더만 참 노래였네요.
아 너무 흥겨운 거 보소.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징이 징징이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지금 본인의 진짜 인생 랩 보여주고 있는데 노래 너무 좋아. 근데 이거 이미 랩이라고 할 수가 있나? 거의 약간 진짜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일단 노래는 좋으니까 랩 배틀은 아니지만 예 음악 배틀로 갑시다. 오, 이 템포 올라가나? 어우, 징징이 클라리넷 소리 너무 좋다 근데. 오! 지금 분위기 약간 재즈풍으로 바뀌었어요. 어 징징이 그 겁나 그 깐깐한 녀석인데 놀 때는 확실하게 놀 줄 아는 녀석이군요. 완벽한 비키니 시티 파티였어. 자 이렇게 또 스펀지밥 비키니 시티 놀러와가지고 랩 할당량 채우고 나서 새로운 노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팬츠 탱크맨 스트레스 노래 스펀지밥 버전인데요? 난 스펀지밥 이게 노래지. 야 이거 스펀지밥 버전의 이제 스트레스군요. 자 보니까 한 곡 더 있던데 패트퍼게이션? 야 이거 그거네 트리키 마지막 곡. 헐 잠깐 뚱인데? 뚱이야?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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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, 근데 이게 뚱이 묵직한 소리는 잘 표현해놨네요, 이거. 아, 재밌어. 와, 빠른 거 보소? 아, 이거, 저 이거 너무 난이도 어려워가지고 그때 정작 트리키 모드에서는 플레이 못 해봤었던 노랜데. 뚱이의 초저음과 함께 하니까 더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와, 근데 이거 깜짝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네. 자, 이렇게 해서 비키니 시트에 놀러온 남친과 여친 어느덧 아주 성공적으로 랩 활동력을 채웠다고 합니다. 끝!